바이바이. 다시 안 와. 인생 첫 한라산을 겨울에 왔는데 틱이 있어야 되나 없어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발이 두 개냐 네 개냐를 생각해 보세요. 진짜 겨울왕국. 우와 진짜 신기해. 너무 가파르고 너무 힘들어. 나만 최고봉을 올라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상단 오른쪽에 동그라미까요. 거 터치하시고 숫자로 9953 이렇게 입력하시고 아이폰인 경우에는 문자 메시지는 검색. 닫지 말고 그대로 갖고 올라오세요. 이게 맞아? 너무 어두운데? 어떻게 가? 응? 랜턴 가져오신 분들 진짜 신의 한 수네. 인생 첫 한라산을 왔는데 해가 7시 반에 뜨는데 6시부터 입산이란 말이죠? 근데 많이 기다려서 6시 반에 들어왔는데 이렇게 산적을 줄 몰랐어. 슬슬 밝아지고 있다. 그리고 가파르다. 아 이게 한 2km 오니까 덥네. 대피소에 1시간 걸려서 올라왔어요. 너무 더워가지고 안에 있는 이거 하나만 입고 계속 올라오다가 와서 방금 입었어요. 진짜 생각보다 너무 더워. 진달래 대피소까지 3.2km. 속밭 대피소에서 살아오름 패스 못 갑니다. 진달래밭까지만 일단 가서 라면을 먹자. 눈 진짜 많이 왔다. 엄청 흐리고 아직도 안개가 많이 껴있어. 눈 와서 멋있다. 이제 살아오름 앞에 왔는데 갈 수 없겠지? 저 봐봐. 엄청 이쁘다는데 살아오름. 살아오름 패스. 백록담으로 간다. 안녕. 이 스틱을 짚을 땐 앞으로 짚어야지 옆으로 짚으면 이런 불상사가. 앞으로만 스틱은 앞으로 이 길 쪽으로만 가야 합니다. 좀만 옆으로 가면 엄청 눈이 깊기 때문에
발을 헛디딜 수 있어요. 너무 힘들다. 9시 반에 드디어 해피소 도착. 와 진짜 라면 얼마나 맛있을까. 그만. 물이 안 따뜻한데? 라면을 먹고 조금 쉬었다가 가야 되는데 너무 추워서 지금 여기 다 눈밭이에요. 깔고 앉을 데가 없어가지고 따뜻하게 입어야 됩니다. 정상은 일로 왼쪽으로 가는 건가? 일로 가는 건가? 예스, 여기 맞아? 반팔을 입고 가신. 엄청 멋있다. 와. 와, 씨. 너무 힘든데, 500m 왔다. 이. 말이 안 되나? 와. 진짜 정상 가는 길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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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파르고 너무 힘드네요. 와 진짜 예쁘다. 여기 그대로 있어. 오케이. 그렇죠. 그래도 그대로 있어. 그대로. 자 하나 둘 셋. 오케이. 또. 올라갈수록 진짜 힘들긴 한데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눈꽃이 진짜 대박. 이거 봐. 눈꽃! 와. 이거 봐. 대박이다, 진짜. 바람 부는 대로 얼었어. 처음 봐. 우와 진짜 신기해. 이게 진짜 겨울왕국. 귀여워. 더 가면 행록담이야. 아, 한계. 오우 쉣. 너무 힘들어. 옆을 보면서 갈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보이는 건 밑에 바닥밖에. 그리고 앞사람 등판밖에 안 보입니다. 안 보이겠다 생각다. 바람 부는 대로. 왔다. 헐 저거 지금 사진 찍으려고 줄 선 것 같은데. 이거 줄이 어디서부터? 응? 와 이거 찍을 수 있어? 11시 반인데 이렇게 줄이. 백록담은 하얗게 생겼습니다. 백록담은 하얗게 생겼어요. 하늘이 개고 있어.
딱둥. 와, 운 진짜 좋다. 오, 대박. 오, 이 날씨가 갑자기 너무 다행이다. 대박. 봐봐, 여기 이렇게 새까맸는데. 아, 하루가 안 보였다. 다시 안 보인다. 한 시간 기다려서 정산을 증정했다는 인증샷을 찍었고, 이제 관음사로 내려갈 거예요. 열심히 주변 경관을 구경하면서 가겠습니다. 여기 너무 예쁘지 않나요? 확실히 관음사 코스가 그냥 내려오기만 했는데도 예쁜 거 같아요. 봐봐, 어, 이제 보인다! 보인다! 너무 가파르다. 네. 세월에 내려가나요? 많이 내려왔다 생각했는데 그래도 한 시간 내려왔네. 한 시간. 관음사 하산길 너무 힘들어요. 여태까지 온 길보다 더 가파른 길. 관음사 앞에는 삼각봉 대피소가 있습니다. 내려가는 게 제일 힘들어. 멋있는 굴이 있어서 먼저 봤는데 이름이 구린굴이야. 얼음을 저장하는 석빙고로 활용했다고 합니다. 엄청 커. 하산할 때 날씨가 좋아져서 관음사 하산할 땐 이렇게 예쁜 계곡을 쭉 만날 수 있는데 아침엔 온 사람들은 안 보였을 거라는 거. 거의 다 왔습니다. 거의. 와, 내려오는 것도 엄청 한참 걸려. 하산하다가 아이젠을 벗었어요. 이런 돌 같은 데가 많으니까 아이젠 끼고 가는 게 더 힘든 것 같아요. 이제는 완전 날씨가 다 풀려가지고 아, 좋네요.